아, 우리나라 진짜 아름답네요. 예, 날씨 안 좋은데 이 정도면은 날씨 좋을 땐 진짜 감동할 것 같아요. 감동. 밑에 보면 안 돼요. 밑에 안 보면 밑에 돼. 보면 엄마 할 수가 엄마, 없어. 우리 같이 있는데 어, 어, 나를 봐, 보이는데. 나를 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근데 여러분 지금 예, 진짜 이걸 무슨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공중 체험? 네, 하늘 위에 있는 체험? 아무튼 한국에 와서 꼭 들려봐야 될 한국의 마크죠, 트레이드 마크죠, 롯데타워에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투명한 유리에서 지금 동생도 저기 누워 있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차지. 아, 호수 쪽이요? 야, 야, 더 무섭다, 야. 어우, 진짜 너무 덥다. 엄마 뭐해? 우리 이탈리아 한번 보자. 이탈리아? 근데 영국 나온다. 우리 둘 다. 어, 여기다. 이탈리아. 어, 있다. 이탈리. 와, 엄마 여기 서봐. 와, 여러분 이탈리아 여기 나와가지고 이탈리아도 찍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한국어로 해야지, 근데. 아, 대한민국. 와, 우리나라. 너네 둘이 하나, 좋아. 둘, 셋. 착각. 아빠, 얘네 하나, 둘이 둘, 좋아. 셋. 지금 이제 118층에서 120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가야 내려가는 그걸 탈수 있대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안 그래도 이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와, 여기는 야외 테라스라는데 운영 중이래요. 야외 테라스면 엄청 무서운 거 아니야? 와, 아, 영업 시간이 11시부터 한강뷰 8시 반까지. 와, 야, 야간 테라스. 아, 다행히 여긴 유리가 아니네. 유리였으면 난못 갔다. 올라가거나 앉지 마십시오. 와, 천장도 이걸로 한번더 커버하고. 아직도 더 있어요, 저 탑까지는. 저 뭐야, 안테나까지. 오,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 같아?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 같아? 앞뒤로. 와, 이 빌딩 숲좀 봐, 엄마. 빌딩 숲. 예, 네, 바람이 부니까 상쾌하다. 저는 무서워서 바로 들어왔어요. 그나마 여기가 저한텐 세이프 존이고, 테라스 쪽은 진짜 무섭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내려갈 건데, 내려갈 때 속도와 기압차가 있어서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착했다, 도착. 감사합니다. 120층.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엄마? 올라올 때는 막 비행기 타는 느낌으로 빨려 들어왔다면 내려갈 때는 착륙하는 기분? 아, 그러면 다행이게 난 추락하는 느낌 들것 같아서. 추락?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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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네, 믿으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내려가는 거 같아. 2층에서 봤잖아, 아까 우리가. 와. 2층으로 내려가는 거야. 롯데월드 단지의 야경과 축제를 별로 안 무섭다. 와. 비행기 타고 비 막혀, 엄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쭉쭉 내려간다, 쭉쭉. 다 왔어, 다 왔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귀 괜찮으세요, 아빠? 귀 괜찮아? 뭐라고? 안 들리세요, 아빠? 아이, 보청기 사드려야겠네. 예, 안 들린다 하시면 안 돼요. 아, 나갈 때는 이렇게 또 서울 스카이 샵 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판매하시네요, 기념품. 일단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또 백화점이에요.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밥 먹으러 가는 층도 제가 알기로 한 80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시그니엘 서울 이쪽으로 갈 거예요, 밥 먹으러. 와, 여기 밖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롤스로이스. 한번 안쪽으로 보이시겠어요? 35도만 볼게요. 감사합니다. 35도, 저열합. 아니, 나 35도나고 너 34.8이면 34.8. 나 35.1. 무슨. 나 34.9. 왜 아빠 그러지? 35.9? 자기를 오히려? 내가 제일 잘하네. 네. 오늘 되게 조용하다, 갑자기. 아, 감사합니다. 오, 와, 여기 층수가. 향수. 와, 이것도 81층이면 되게 높은데요? 뷰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게. 아까 이 전망대 건물하고 같은 건물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전망대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지하에서 바로 올라가는 아. 라인이고, 여기는 이제 식당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그다음에 아. 주거 공간도 있고, 여러 개가 이제 아, 다 그렇구나. 복합시설이 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꽤 빠른데? 34층이요, 벌써. 오, 귀가 또. 써있다. 비체나 바르 81 스테이. 안녕하세요. 되게 분위기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와, 다들 키 크고 예쁘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이 룸 하나를 아예 예약을 하신 것 같아요, 회장님이. 지금 여러분, 저는 롯데타워 비체나라는 레스토랑에 와 있는데, 바인그룹 회장님이 감사하게도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 룸 하나, 방 하나를 예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미팅이 길어지셔가지고 지금 저희 가족이 기다리려고 하고 있고, 일단 저 빼고 가족들은 다 화장실에 잠깐 갔어요. 여기 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짐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도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롯데타워 그 높은 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호강하네요. 너무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감동적이네요.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직원분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시고, 그리고 또 막 모델분들만 모셔놓은 것 같아요. 막 다들 엄청 크시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극진 대접이다 이런 생각 들고 있는데. 화장실은 어때요 여기? 한번 가봐야 되니까. 괜찮아요? 몰래.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이요? 네. 안내해봐도 되겠어. 네, 감사합니다. 야, 직원분들이 다 진짜 친절하시네요. 화장실은 과연 어떻게 해놨을지 가볼게요. 와, 롯데타워답게 이 화장실도 대박인데, 이런 데는 비데도 장난 아닐 거예요. 없죠? 오, 뭐야? 어? 잠깐만, 자동? 와, 클라스. 방금 보셨죠 여러분, 자동. 와, 볼일 보는데 자동이야 이게. 아니 지금 손 닦는데 여러분, 이 샴푸가 3개예요 이걸로 닦고 뭐 로션 바르고 알코올 바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수건이, 와 이거 일회용인가? 하나 가져가도 되나? 와 대박입니다. 딱 일로 들어오면은 이런 분위기에, 와 뷰 봐. 쉬고 계셨어요 엄마 아빠? 화장실 신기하더라. 변기 자동 올라오는 거 봤어?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빨딱 일어나더라. 나도 그런 건 처음 봤거든. 와 이제 여기 해지겠네. 어땠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꿈 같아. 꿈만 같아. 나도. 메뉴인 메일 냉면으로도 변경이 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추가 요리 전복장 역시 성케어 숙박 드실 때 반찬처럼 함께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안에는 부드러운 백미와 쫀득한 흑미로 두 가지 식감 느끼실 수 있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해드린 스푼으로 가볍게 저어서 떠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메뉴는 물레 올려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해산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개불과 전복, 농어, 광어, 능성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6시간에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생선의 감칠맛과 쫄깃함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위치하게 놔드렸는데요. 참외도 있어요. 참외는 누룩소금에 4일 숙성을 시켜서 달고도 짠맛이 나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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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입에 맞았나? 회 먹고 싶었잖아. 진짜 맛있다. 와 지금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근데 분위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위에 있는 고리고추장에 찍어서 드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죽순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죽순이구나 이게. 주로를 마무리했구나. 눈꺼비가. 그럼 그걸로도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요? 의심. 오 진짜. 와. 의심. 버섯 믹스고요. 그리고 전복이 만두 피가 돼서 속을 가리비와 버섯, 소고기로 속을 채웠고요. 위에는 고명으로 감태와 잣가루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전복.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럼 앞으로 그쪽으로 들려요. 네, 있고요. 그리고 들깨즙 위에 돼지고기 등심 그리고 새우젓도 올렸습니다. 육수 자체에 쌀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한 탄수화물 보충이 되고요. 왜 그랬었죠? 네. 그러면 오늘 귀한 맛이 고맙습니다. 지금 맛있게 밥 먹고 이제 회장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 가셔가지고 짬시간 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극진 대접 해주셔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하고 있습니다. 야 한국 야경이 멋있다고 듣기만 했는데 이거는 뭐 예, 어마어마하네요. 무슨 시장이 쓴 것 같아. 엄청 밝다. 와 근데 한국 야경이 진짜 이쁘긴 하네요. 이게 압도적으로 올라오니까
뷰가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살면서 몇 번이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먹었는데 이게 식사래요, 여러분.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는 거 많네. 네, 간단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밥은 처음 얻은 쌀이고요. 미역을 우린 육수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간 미역과 성게알은 간장게장 간장에 절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준비해드린 국은 백합육수로 끓여낸 여간적 국입니다. 반찬으로는 배추김치, 그리고 그 위에 무장아찌, 그 오른쪽에 농어 포구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참나물과 수미감자로 만든 국밥입니다. 가운데 있는 간장을 밥에 넣어서 비벼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태리 우리 여행 많이 다녔죠, 전 세계로. 예. 그 거기서 누굴 만나야 이렇게 중요한 거. 사장님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되고. 이렇게 따뜻한 분 만나고, 그때 또 사원님도 이렇게 해바리 뜬다 갈 때 또 손님 챙겨주시고. 내가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현지에서 이렇게 계신 분 자랑하는 걸 친구가 직원들한테 하면 자랑하는데. 네, 여러분, 이제 잘 먹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와, 너무 좋은 특별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지금 식사하고 여기 서울 야경 보는데, 서울은 빛이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도시라고 야경이 장난 아니네요.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호텔 라운지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희가 식사한 데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여기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네요. 와, 고생 많으셨네요, 과장님이. 이 연예인 차 타고 다 우리 거예요. 저거 다 저희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와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엄청 큰 차를, 이거 보세요. 뭐 노블 클라스? 예. 네. 연예인 차 같은 거 이거 타고 다녔어요. 저희가 하루 종일 완전 VIP 대우받고 가는 길에 이것까지 고려진생 이거 선물 받았는데, 와, 진짜 극진 대접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집에 잘 왔고, 와, 오늘 정말 극진 대접을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얼떨떨한데, 차에 이 선물들도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 바인그룹 회장님이 보면은 막 신영미? 뭔지 모르겠고, 이게 뭐야 뭐? 이런 걸 다 선물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넥타이. 우와. 이거 고려진생 애니타임 주시고. 아, 시계인가 보다. 나 이거 산지였거든, 갖고 싶어서. 와, 행복, 섬김, 준행, 약속, 사랑. 야, 정말 귀한 선물 받았습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희 가족에게 큰 선물인데, 여기 보시면은 2020년 7월 30일 우리 아빠 사장님과 가족분들의 바인그룹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고 액자를 만들어주셨어요. 와, 감동입니다, 진짜. 감동이지. 너무 감사하지 않아? 너무 감사.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지, 솔직히. 나도. 네, 여러분, 오늘은 진짜 저희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하루였는데, 이 바인그룹 회장님은 어떻게 저희가 알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과 회장님 가족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만남,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저희 가족한테도 굉장히 극진 대접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잊지 못할 선물들을 해주셔가지고 바인그룹 회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하루 저희 가족을 위해서 픽업이랑 회사 소개, 또 롯데타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바인그룹의 임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복한 순간들을 우리 레밀리 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더욱더 저는 값진 그런 하루였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얼른 씻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